추경은 매우 절박합니다.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째,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냉방비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둘째, 긴축 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시키는 것으로 현명한 길이 아닙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제 불용을 검토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도에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사태에 강제 불용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성장률 3.2% 가운데 정부 지출 성장 기여도는 0.4%로 민간 지출 기여도인 2.8%포인트의 7분의 1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 뼈아픈 경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야 합니다. 강제불용은 잘못된 길입니다. 셋째, 초보자 감세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못 거둔 세금을 안 쓰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닙니다. 국가재정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내수가 부진하고 세수가 줄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초부자 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운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로 갑시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정책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고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고용불안, 주거불안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을 보듬는 민생경제 회복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국회와 추경협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날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언론과 노동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에 대한 반민주적 탄압까지 한마디로 총체적 국정 난맥 조짐이 분명한 가운데 열리는 대정부 질문입니다. 민주당의 대정부 질문의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최우선 원칙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생활 감각과 눈높이에서 대정부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퇴행과 후퇴를 거듭하는 정부의 실정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국민의 삶을 흔드는 불안과 위협을 걷어내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민생 고통이 날로 커지는데도 경제 낙관론에 빠져서 수수방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지적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당장 오늘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다수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쥐은 제도 없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는 절규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당부하고 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IAEA 보고서 이후의 청문회 열자 주장은 국민께 큰 걱정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실시 합의로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검증을 무력화하는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책임 있는 집권당 모습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